빨간불인데 내가 가잖아. 다 들어준다. 어, 그런 말 필요 없다. 친구들이랑 스며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내 혼자서 보통 먹기 시키면 여기서 꼭 좀 해줘. 너무 위험한 거야. 여기 현지를 여행할 때는 그 나라 현지에밖에 다닙니다. 여기는 호이안이라는 곳입니다. 다낭 근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저희가 호이안만 따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다낭 여행 오면 머무러 오는 그런 곳? 예쁘다고 해서 일단 와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분위기 참 좋다. 요 근처에 뭐 일본인 다리? 뭐 일본인 지붕 덮인 다리? 그런 거 있대? 찾아보자. 아 이건가 봐. 아 이거라고? 아닌가? 우리가 방금 요 다리고 지금 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위치가? 맞는 거 같네. 어 뭐 공사 중인 건가? 다들 올라가는데? 올라가 봐. 아 지금 이게 더 못 들어가네. 이게 끝이네. 지금은 공사 중이란 게 이게 그냥 공사 중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쉽네. 이게 여기가 위치가 아무튼 사진으로는 이런 곳인데 아쉽습니다. 패스. 이거 서봐. 인증샷 한번 남. 인증샷은 그래도 남기고 와야지. 와 거리가 진짜 뭔가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약간 일본 느낌 나고? 일본 대만? 대만 그런 느낌? 니 한자 읽을 줄 알아. 자, 저래. 아. 야, 씨, 뭐, 이거 촬영은 니가 하는 거지. 티켓을 사야 되나 봐. 아, 하마씨? 이 건물 들어가는데 2,000원? 어? 월도, 헝그리 여기가. 오늘 지금 써보니까 너무 더 많은 거 아닌가? 아, 그렇게 하지. 근데 여기 들어가야 돼, 2,000원이. 좀, 그렇게 하다. 여기가 올드타운인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진짜 예쁩니다. 아, 아기자기하게 진짜 많네.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거 입장료는 안 아까운데 아 이런 거 너무 많은데 8,000원이야 15만동 15만동 좀 더 안 깎아볼까? 근데 내가 지금 사면 세계 일주 지금 초반인데 이거 우주로 다니노? 아니면 네가 이거 들고 가서 한국에 좀 보관하고 있을래? Same 150? Yeah, same right. Can you discount for me? Okay, 130. 130? Yeah. 120. Okay. Okay? 와 잠깐만. 야 영화에서 보던 거다. 우리 R 포인트 이런 거. 이 월남전. 베트남 월남전. 와 진짜 마음에 듦. 이건 꼭 사야 돼. 다행히 롤로도 말아주심. 친절하시네. 할인도 잘해주시고. 원래 이 세계 일주 할 때 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아 기념품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제 게스트하우스를 차려서 저런 이런 세계의 많은 기념품들을 다 구매한 거를 다 전시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와 완벽하게 보장 완료. 세계 일주 계속 이어갈 수 있음. 오 올드 타운인 만큼 건물들이 진짜 딱 오래돼 보인다. 여기 오면 베트남 카카오 쓰신 분들도 있고 저는 시장 타입은 아니라서 일단은 바로 포슈와 여기가 쌀국수 집일까 아이가? 그러면 쌀국수 보내줘. 저는 쌀국수 말고 김짜로 했습니다. 김짜 하노이에서 먹던 게 그리웠어. 태국 거는 네 이름 뭐? 몰라. 띠잇 뭐였는데? 뻔 띠잇 루아. 이거 먹어봐. 맛있나? 그냥 이거 고기에 국물 없는 고기에 그냥 밥이랑 먹어야 돼. 아니다. 이제 배도 채웠고 여기 호이안 근처에 쌀 평원이라 해야 되나? 그 쌀 풍경이 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오토바이 타고 한 8분 정도 걸리던데 가자 민현아. 우와 여기
머리들 사이에 이 거기. 얘는 쌀 먹고 자랄 거야 이거. 어? 얘는 쌀 먹고 자랄 거야 이거. 그거잖아. 얘네들이 농 키울 때 논 안에 그 해충들 얘들이 잡아 먹어.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이게 득이 되는 너무 좋은 동물들이지. 얘네들은 지들 배 채우고 인간은 이렇게 좋은 쌀을 얻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지. 오, 그래 있으니까 멋있는데. 바로 앞에 다. 근데 얘네들 화내면 진짜 무서운 거 알아? 다리 겁나 두껍다. 좀이야. 장단지고서. 아, 소다. 와, 진짜 무섭겠네. 야, 저 완전 그 물소 그 뭐고 그런 거 있다, 이거. 일로 간다. 안전 신호를 주시네. 얘네들 달려들면 진짜. 이제 형들 달려들면 큰일 나지. 근데 저렇게 큰 동물, 큰 동물이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 오. 우와. 우와. 와우. 퍼포먼스 해줬어. 엉덩이 쳤다. 땅이다. 너무 잘왔다 여기. 시원하다. 뭔가 막혔던 그 내연 콧구멍이 펑펑한 느낌이야. 와, 건물도 왜 이렇게 예쁘지? 진짜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바로. 와. 여기, 거기? 서버도 진짜 그래요. 왜 잘, 좋은 데서 타니까. 양쪽으로 이 물이 고인 곳이 아마 이 논으로 유입시키는 물들일 거라고. 그치, 그런 것 같다. 그니까 이 베트남이 진짜 풍요로운 땅이야. 1년에 다 모자. 이야, 넘지 마라.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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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크다. 와. 와. 근데 와. 너무 크다. 와, 이건 단단해, 단단해. 여기 바닷가 이름이 안방미치. 야, 여기는 진짜 제대로 뭔가 휴양지 느낌인데? 뭐 다른 거보다 훨씬 더 하네. 짱이다. 뜨거워. 여기 뜨겁다. 야, 졸라 뜨거운데? 이거 좀 아닌데? 야, 너무 뜨거운데? 진짜 뜨겁다. 와. 잠깐만, 내가 신어야겠다. 와, 이렇게 뜨겁다. 와, 뒤지는 줄 알았네. 이거 왜 이렇게 뜨겁냐? 야, 뛰어가자. 어? 뛰어가야겠다, 물까지. 와. 와, 이거 어떻게 다니냐, 사람들? 신발을 다 신으셨네. 아, 큰일 날? 바로 들어간대. 아, 살았다. 와, 나이스. 살았다, 진짜. 아, 수영하고 싶네, 근데. 물 딱 좋은데? 다음 달에 나는 캄보디아로 갑니다.
아, 카푸치야. 카푸리야. 친척 노래, 친척 한국, 너희는 베트남. 오늘의 마지막은 마사지. 베트남 마사지. 어제 후에 갔다 왔고 좀 빡셌고 오늘도 여기 멀리까지 오고 또 신나게 왔다고 몸이 좋아서 마사지 한번 받아볼까. 마사지 지난번에 한번 받아봤는데도 좀 긴장했네. 아, 여기 한글로 돼 있네. 스파 온천 칼리. 아, hi. I heard some woman. Yeah. Yeah. Can I take a video inside? Yeah. That's okay? Yes, sir. Hmm. Oh, so good. We want a body massage. Yeah, body massage. A body massage? Yeah. Sit here? Yeah. 분위기는 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아까 25만 원. And body massage? Yeah. 1 hour is how much? Maybe I say you okay. Ah, she's yeah. coming? 아까 우리가 호이안 처음 도착해서 처음 만난 어떤 여성분이 호객을 했는데 그분이 한 시간에 25만 동으로 바디 마사지를 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서 맡겨 봤는데 일단은 기다려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떤 마사지 하고 싶어요? 바디 한 시간 25만 동 아니면 1시간. 1시간 25만 동, 90분에 35만 동. 1시간 할게요. 1시간. 네. 조금만 기다려. 네. 우리 방에서 에어컨 나와. 알겠어요. 사람이 없어도 확실히 좋다. 사람이 많으면 좀 부담이 돼서. 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아, 사진만 있고. 사진 사람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가져. 아, 겁나는데. 지금은 좀 이런 시간이 겨져서 그런 것 같다. 시간도 이르다이가. 이따가 우리 오빠 누구 세게 마음에 들어? 우리 중간 좋아? 세게 좋아? 아, 세게? 세게? 나중에 그 마사지 사람과 세게 맞아요. 네. 우리 아파요. 조금 살살 더 세게 그냥 한국말 얘기해요. 한국말 다 잘해요? 아니, 한국말 몰라요. 그냥 우리 가게가 한국이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 더 세게 조금만 살살 그냥 한국말 얘기해요. 우리 마사지 받고 네. 다리 가요. 6시 40분. 아. 이따가 미디어 찍어볼게요. 이 친구 오늘 떠나요, 한국으로. 오빠 몇 시 가야 돼? 9시. 9시, 이거 6시. 마사지 받고 바로 가요. 아. 내가 안 보면 괜찮은데, 내가 보면 뭔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 내 발을 누가 만져준 적이 없잖아. 기정된다. 가자. 가보자. Hello,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이렇게 원합니다. 그 오리지널 거기 완전 그 전통 거기보다 이런 데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사람 엄청 맞았어. 팁은 지난번 마사지도 5만 동 줬고 여기도 5만 동 줬고 팁 포함해서 여기가 30만 동. 아무튼 매우 만족. 사람 많이 많다. 사람 진짜 많네. 용진인가? 예쁘다. 여기가 호이안 야시장 쪽인데 진짜 예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밥이나 빨리 먹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야시장 근처에 포리엔 쌀국수. 베트남의 마지막 날. 아쉽나? 만족하나? 만족했다. 만족했나? 네, 집에 가고 싶다. 예, 집에 와 쭉. 예. 먹었다.
야만. 오,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 냄새 좋네. 참기름 이상하네. 어? 볼래? 여기는 꼬리엔인데 꼬보도 아니고 되게 신기합니다. 이 참기름? 이번에도 다르게? 근데 이거는 너무 맹, 밍밍해 보여서 완전 다 넣어야 될 것 같긴 하다. 무슨 나라? 어, 나도 이번에 다 넣어볼게. 다 넣어도 이게 맛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 아무거나 그냥 선택거리 없네? 이거도? 원래 그런 거 아이가 국밥집 가가지고 이렇게 다 넣어버리지. 레몬도 잘 줘. 아니 이거 넣는다고? 니가 짜라 그건. 그냥 넣어서 먹자. 우려 먹자. 우려 우려 먹어. 어 맛있다 여기. 응. 너무 좋다. 와 이거 뭐야? 국물 진짜 장난이네. 와 진짜. 와도 맞으면서 가면 되지 뭐. 썩을 너무 멋진데? 진짜 큰일 났네? 그니까. 와씨. 와, 이거 위험하다, 이 진짜 위험하다. 되게 위험하다. 와, 진짜. 이 마지막 가는 날 진짜 헬이래. 아, 이거 내가 한다고 울어주네. 와, 진짜 미쳤다. 야, 이불을 맞고 난리 나는 게 진짜. 와. 아.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아니 지금 이게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일단은 옷은 뭐 물론 다 젖었고 지금 어떻게 할지 이거 감이 안 오네. 일단은 가인 가야지. 저장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 아니 이거 무엇보다 사오랄까 막 지금 좀 그러니까. 와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와 돌았다 진짜. 아 진짜 오늘 이게 오는 길에 무슨 일인지. 밤에다가 거기다가 비까지 와서 와 진짜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잘 살아서 돌아왔고 지금 친구가 샤워하고 있고 오늘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간 날이라서 샤워 끝나고 그러면 바로 친구 공항으로 픽업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잘 살아왔습니다. No, you've been a good friend. 태우 잘 가라. 즐거웠다.